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면 한 번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촬영해 보세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촬영을요? 네.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제 친구 중에서 입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입이 닫히는 순간까지 쌍시옷으로 시작해서 쌍시옷으로 끝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야, 중간에 내용은 이제 몇개 없고 전부 다 쌍시옷이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아, 욕좀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아, 뭐 우리끼리인데 어때? 라는 얘기를 하다가 막 축하 파티 같은 어떤 생일 파티에서 그걸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하면서 막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자기가 보고 충격 먹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게 입에 걸레를 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다음부터 지금 욕을 안 해요. 그렇군요. 네, 그거를 보면서 약간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한 번쯤 이렇게 영상으로 본다면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것도 약간 좀그 어떤 내 촬영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신경 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을 좀 담아내야 그게 그렇죠. 효과가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 기타를 녹음을 시켜보거나 그렇죠. 네, 내가 연주하는 것을 촬영을 해보면 나의 단점이 뭔지 바로 부인하는 거죠. 보이죠.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네, 싶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이 되어본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연주적인 뭐 반성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평소에 그런 뭐 언어 습관에 대해서 그렇죠. 돌아본다거나, 그딱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수 있는지 바로 알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걸 네. 보면서 느끼는 그 그렇죠.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그렇죠. 감정이겠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도 내가 뭔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랑 그거를 그렇죠. 통째로 앞에서 찍어놓고 보는 내가 거랑은 그거를 관객 입장에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할때 자기가 이렇게 발음을 한 그걸 녹음을 해서 다시 맞아요. 들어보는 것도 발음 교정이라든가 그 네, 공부에 도움이 맞습니다. 아주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제3자 입장이 돼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다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이게 뭐 악기 연습에도 그렇고 뭐 이런 뭐 네. 인간적인 어떤 그뭐 자기 반성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우 씨는 효율적인 것 되게 같네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이게 말도 되게 단정하게 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네,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정말 사람이 깍듯하거든요. 잠깐 꺼봐봐. 아, 너무 네. 참 좋단 얘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끄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저 그런 거가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옛날에도 영어 공부하고 이럴 때도, 그, 녹음해갖고 들어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면서 교정하고, 좋다. 네, 좋은 뭐,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습관이죠. 공부하는데 되게 좋은 습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맞아요. 게. 네. 저 예전에 이제 뭐 성대모사 같은 거 이제 막 오, 연습하고 막 이랬었던 한번 시절이 해봐요. 있었는데, 하나만. 아니 뭐그뭐할수 하나만. 있는 건 없어. 나왔으니까, 아니 말 그런 거 나온 김에. 뭐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막그그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그 캐릭터 유닛들 막 성대모사 막 같은 거 하고 궁금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그 고스트야. 엑스터미네이터 막 이런 거 해서 듣고 외우고 막. 그막 Delight to do, sir.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CV 막 오버로드. 이런 거 가고 막 이런 거 있었어. 근데 그거를 녹음해 놓고 맨날 듣고 막 연습하고 이랬던 거야. 이렇게 보면 변태가 됐나요? 그러니까 근데 녹음해서 들어 재밌겠다. 뭔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아니까 그렇죠. 재밌는 거예요, 되게. 좋네요. 재밌네. 못하겠다. 리뷰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저기 뭐야, 명음 씨도 이제 자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갖고 맨날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 그렇죠. 어쿠스 타임즈를 보면서 네. 무슨 생각하세요?
뭐랄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 좀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익숙해지셨을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볼 때마다 약간 오글거려요. 볼 저는, 때마다 네 아직까지도 네네네. 뭐랄까 연주하는 모습은 워낙 많이 찍히고 많이 네네네. 찍어서 본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네. 말을 하면서 이렇게 리뷰하는 거는 약간 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오글거릴 때가 좀 많아요. 네네네. 네. 뭐 이제 앞으로 또 숨쉬듯이 익숙해지는 그날까지 또 네. 열심히 영상 보면서 네,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박나무의 GA880ALK 역시 그랜드 오디터리움 바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사운드가 좀 단정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할인된 가격 똑같네요. 139만원, 전장 105cm, 그랜드 오디터리움에 컷어웨이 들어가 있고요. AA그레이드 솔리드 에드리언덕 스프루스 탑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마호가니 메이플 바인딩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43mm 너트, 제뉴인 본 새들, 제뉴인 본 컴펀세이티드 너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643mm 스케일 길이의 피쉬맨 매트릭스 VT 피거, VT 내추럴 2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바디 크기 말고는 뭐 동일한 스펙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 우리가 갑자기 2대2로 네, 또 접전을 보여주는 지금 그런 양상인데 108이요. 108. 지금 뭐 이런 추세라면 이번 시간에 역전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74, 네. 74. 108에 74. 최선을 다해서 재다 보면 또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거 매우 애매한 무게다.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무게 몇 대 몇? 10. 네. 10. 그렇게 무겁다고? 그렇게 가볍다고요?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야, 큰일 날 뻔했어. 야, 아우, 아까워. 잘하셨습니다. 아, 아깝다. 야, 이렇게 또 3승을 먼저 가져가셨는데요. 아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퍼펙트로 이기는 거죠. 그러면 4배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 아우, 아깝네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뭐 비기면 또 그것도 재밌겠고요. 네. 전 재미없어요. 아니, 쫓아가는 입장에서 되게 즐겁네요. 네. 아, 덜 좋네 이거.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거 칠까 저번이랑? 네, 같은 걸로 비교해 보죠. 네. 어우, 생각보다 밑에 있어요. 어때요? 좋은데 생각보다 좀 좋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좋다. 네. 핑거가 굉장히 좋네요. 핑거 소리 되게 좋다. 네. 픽업 기대됩니다. 일단 중립 먼저 들어볼게요. 중립의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덜 무겁긴 하네요. 네. 요것도 잡아서 들어보죠. 바로 지난 시간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하이 올리고 미들 빼고요. 충분히 잡히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 확 열리네요, 사운드. 지금 손으로 치고 있어요. 네. 아, 이건 사운드 좋아서 잡으니까 확 좋네요, 얘는. 오, 소리 좋다. 네. 소리 좋네요. 네, 좋습니다. 좋은 밸런스와 아주 좋은 사운드 레인지 밸런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모드 쭉 해봤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름밤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출력도 상당히 생각보다 좋아요. 잘 나오는 편이고요. 네. 네, 힘 있고 힘 있고 되게 스트레이트한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는 걸로. 사운드가 잡고 싶어? 나 쉬운 사람이야. 펴줄게. 네. 어깨를 딱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딱 뺀 느낌이랄까 좋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A의 어조 탈출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배엽 그 외배엽에 못 만들기 한 느낌?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몇 대 몇? 8.5. 네. 뭐, 얼마나 귀찮았으면. 8.6이잖아 야, 이거는. 에이 정말 이 사람 빡빡하게 울어. 응? 카메라 꺼봐요. 됐죠? 네, 8.5 8.5입니다. 8.5 8.5. 네. 이렇게 오늘 할인율이 적용된 에디론닥 그 기타들 박나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헥스가 있네. 헥스. 네, 헥스. 네. 헥스인데 헥스의 하이엔드 모델.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궁금합니다. 네. 저가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모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이에다 팍 튀어나오면 깜짝 네.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기대하고 헥스 어쿠스틱 D750 모델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